시작. 풍선행님 단장하고 단장하고 시작. 단장하고 그렇죠. 풍선행님 단장하고 신고산에 배울 땐 신고산에 배울 땐 시작. 신고산에 배울 신고산에 여기가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빨리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산, 신고산에 배울 땐, 신고산에 배울 땐, 이거, 때는인데, 신고산에 배울 땐, 이렇게 하면 돼요. 신고산에 배울 땐, 이렇게, 때는, 신고산에 배울 땐, 이렇게 했는데, 는 자까지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 신고산에 배울 땐, 그냥 이렇게, 시작. 신고산에 배울 땐, 한아름 꽃을 안고 시작. 한아름 꽃을 안고 신고산에 배울 땐 한아름 꽃을 안고 시작. 신고산에 신고산에 시작. 신고산에 배울 땐 한아름 꽃을 안고 그렇죠. 풍천행기서부터 고까지 한 꽃을 안고까지 시작. 풍천행기 웃으며 우리라 웃으며 우리라 시작. 웃으며 우리라 웃으며 우리라 웃으며 우리라. 풍천행기 단장하고 신고산에 배울 땐 한아름 꽃을 안고 웃으며 우리라 시작. 풍천행기 우리라 웃으며 우리라 그냥 웃으며 이렇게 하면 맛이 안 나죠. 네. 웃으며 이렇게 웃으며 시작. 웃으며 우리라 그러니까는 웃을 때는 웃으며 이렇게 쓰지만 소리할 때는 그러면 시옷 받침이 옆으로 웃으며 시옷 받침이 옆으로 가서 스며 이렇게 붙어야지 돼요. 웃으며 우리라 시작. 웃으며 우리라 그러면 풍천행기서부터 시작. 풍천행기 단장하고 신고산에 배울 땐 한아름 꽃을 안고 웃으며 우리라 웃음짝에 웃으며 잡은 손 장근 10년 풍천행기까지 했어요. 처음서부터 내가 다시 한번 불러보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변해 문짝에 문짝에 장군 신녀를
해서 댕기는 이제 1자서부터 7자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 잘 배우셨죠? 10분 민요교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